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LMO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LMO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요즘 여자들은 이제 외벌이로는 살기 힘든 시대인데, 왜 공주님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제 지인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왜 남자친구한테든 남편한테든 바라는 게 많은지, 여자이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은 감정적인 거랑은 별개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여성분입니다. 보통 이걸 남자분이 제보하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반전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보통 이런 거 올라오면 남자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태까지 다 남자가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같은 여자를 보면서 한심하다 느끼는 겁니다. 아니, 이제 여자도,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언제까지 남자들이 뭐, 먹여 살려주고, 돈도 못 버는데, 전업집으로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지. 예, 이걸 남자들이 설득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담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걸 마음속에는 담고 있지만 함부로 오프라인에서 꺼내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거 꺼내는 순간 쫌생이, 꼰대, 찐따, 노답 이런 소리 들을까봐 머리로는 얘기하고 싶어. 머리로는 얘기하고 싶지만 사와 밖으로 입으로 내뱉기 힘든 말이죠. 아니면 내가 여친한테 있지만 여친한테 이런 얘기를 참아하기 힘든. 그런 거죠. 사귀고 있는 입장에서도 내 여친한테 너왜 자꾸 왜 자꾸 넌 하지도 않으면 자꾸 뭐어뭐 결혼할지 이런 얘기 꺼내는 거야. 넌 돈 오는 것도 없잖아. 무슨 뭐 세상이 공짜인 줄 알아? 이런 얘기 하고 싶어도 막상 못하는, 막상 그 체면 때문에 못하는, 조심 때문에 못하는,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 건 이런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여자를 한심하게 본 여성분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나와 줬으면 좋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자면 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우리 에네모닝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주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경우가 많아. 에네모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 같은 어떤, 아이 그래도 나 여자도 이제 능력이 있어야지. 돈 벌어야지. 세상에 공짜인 줄 알아? 결혼하고 나서도 일해야지. 외부를 못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아니면, 에이, 뭐, 나는, 남자가 다 알아서 해오겠지. 남자가 당연히 결혼하면 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도, 데리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남자한테 당연히 해줘. 해줘. 집 해줘. 자동차 해줘. 예단 해줘. 다 해줘. 나 몸만 갈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찾아보면 개념이 잘 박혀 있고 나도 능력 잘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뭔가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지 않는 남자려고 그러니까 기대려고 하지 않는 내가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남자의 어떤 개념적인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 사실 찾기 힘들어요. 뭐, 여성분이니까 더잘알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게, 이런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자, 에네모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같은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 네. 오히려, 에네모니 한, 얘기하는 이런 주제가, 이런 주제가, 일반적 여자분이 들으면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아, 이 남자 굉장히 좀 찐따 같아, 쫌생이 같아. 어? 내 주변에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일걸요, 아마? 예. 그래서, 에레버님이 만약에 저렇게 아까 그 동성 친구한테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돈 많은 남자 만나러 가는데, 그럼 너는 왜돈 많은 남자 못 만나냐?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은 남자가 왜 너를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 반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이 서른 되면 좀 압박감이 와야 돼요. 네, 압박감이 와야 돼. 그러니까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왜 대접받으면 살고 싶어 하는 걸까? 아직 남자들 중에 흑우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요? 아닌데요? 저분은 신석기 시대인데요? 이미 조선시대면 저분들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막 사냥해가지고 여자는 그냥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애들 나눠주고, 그런 거야. 완전 신석기 시대 마인드네요. 신석기, 2021년에 신석기 세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 남자 당연히 사냥하고 여자는 집에서 그냥 애들 보고, 이거 아니야. 근데 요즘 같은 세상 여자도 사냥해야 되거든요. 사냥해야 돼. 얘라도 이제 창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집에 살림하라는 겁니까? 세상이 변했잖아. 근데 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아직까지 여자라고 하면 좋아하고, 그리고 결혼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이 흐우 같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새 움직이네요. 새 움직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런 사람 있어도 에이 뭐 이쁘니 같아. 아니면 내가 뭐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남자분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자분이 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자가 받아주는 사람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새 움직이 죄송합니다. 근데 새 움직이는 만큼 뭐가 확실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걸 만약에 남자들이 아예 100명 있으면 100명이 하나도 안 받아주면 못할 거야, 아마. 그냥 결혼이 혼자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혼자서 못 하잖아. 여자의 경제력만 있고. 못 하잖아요. 새 움직이 찍으시면 네, 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요즘 매스컴에서, 제대로 된 현실 구분이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성별의 맞춰서 특정 성별, 네,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TV 보면 바보 된다고 하죠. TV가 그래. TV는 남자들이 상당히 떠났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남아있어. 드라마가 대표적이고. 아마 저분들 100% 드라마 볼 겁니다. 장난만 그 친구부터 드라마 봐요. 아니, 근데 드라마 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 보냐 하면,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있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 재벌집, 여자는 가난한, 그런 드라마 골라 찾아볼 거예요. 로커 같은 거. 이미 남자들 다 떠나는 드라마. 보라고 해도 안본 드라마에도 있죠. 예. 네. 그러면서 항상 상상의 날이 펼치겠지. 지금 드라마 나오는 게다 그렇거든요. 공중파가 왜 판이 날린지 아십니까? 자꾸 그런 드라마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드라마에서 자꾸 그런 얘기 다루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인생 역전이 가능해? 사람도 바보야? 우린 바보냐고. 부자가 미쳤다고 당신을 봅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TV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오락 프로그램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현실적인 거 보여주는 게 없어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없어. 나 혼자 산다도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보지 남자분들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초창기 때 남자들이 많이 봤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봐. 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하나 딱 저격을 하자면 제가 KBS에서 하는 것 중에 연애 참견이라는 게 있어. 난 그거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냥 딱 대놓고 얘기할게. 그게 거기 나오면 남자들 다 나쁜 놈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이야. 그것만 보면 난 남자들 다 나쁜 놈이 보여요. 아니 여자들 편에 대놓고 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연애라는 게 연애라는 게 절대 한쪽만 잘못한 거 없잖아. 남들이 참는 게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건안 보여져. 안 보여준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 보고 나면 그냥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죄인이 돼. 나쁜 놈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 누가 봐요? 남자도 봅니까? 남자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딴 거왜 하나 싶어. 그냥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지면서 바로 채널 돌립니다. 거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연애 창에 보면 댓글 누가 달고 있어요? 다 여자분이야. 다 여자입니다. 다 남자 없어요.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있는 그들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들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 가려서 얘기를 하잖아. 그분들이 입맛에 맞춰 가려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그세 번째는 뭐냐 하면 현실을 인정하기 싫거든요. 현실을.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현실이 있죠. 일단 중요한 게 아까 LM은 친구분이 얘기하자면 나이가 서른이잖아. 서른이면 이제 여자분이 좀 쪼들린 시기거든요. 왜냐? 나이가 들었잖아.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요즘에 화장 기술이 좋아지고 뭐 피부 관리 한다 하더라도 주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 남자들 또 바보가 아니게 직업 변변치 않은 30살 여자를 데리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여자한테 환장하는 사람이거나, 순진한 사람 아니면, 내가 그 짐덩어리를 다 떠안지려고 하지 않아요. 짐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짐이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경제적인 모든 책임 남자 떠넘기면 짐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들 아버지에 대해 악감정 피해의식이 있어서 성급하게 일반화 오류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가 이상한 거지 지금 남자분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아버지가 이상한 거. 우리도 우리 아버지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가부장적인 사람들. 여자 얘기 안 듣고 여자랑 무시하고. 지가 무슨 집안의 왕인 것처럼 군림해버리고, 자식하면 허건날 때리고,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안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들 어머니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 젊은 남들도 아버지 그런 모습 싫어해요. 가부장적인 모습. 치를 떱니다. 치를 떤다고요. 근데 왜 피해의식, 그 피해의식을 왜 우리한테 퍼붓냐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일을 벌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들 밑에 태어난 거 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폭언이나 폭력,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마인드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일반 젊은 남자들한테 퍼보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현실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그냥 그거 핑계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아까지 피해의식은 핑계죠. 그러면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결혼 안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연애는 왜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지 피해의식이 있으면 만나지도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되지. 살인 차리면 안 되죠. 그러면서 결혼 왜 하겠다는 거야?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왜 남자한테 왜다 해달라 그래? 아니, 누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죠. 근데 왜 결혼 안할 생각 못 하는지 아십니까? 왜 못하냐 하면,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거든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냐? 본인 알거든요. 본인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미래 대비도 안 했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현실이 인정하기 싫거든요.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야. 결혼 한 방을 노리는 거 있는 거죠. 결혼 한 방을. 인생 한 방. 인생 역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원격을 모으는 거죠. 원격을 쫙 모아가지고 기다린 거지. 어디 순진한 사람 없냐. 한도만 걸려라, 한도만. 제발 한도만 걸려. 이런 식이잖아. 근데 남들이 이거 통합니까? 통하냐고. 이 취집이란 말도 못 씁니다. 못 써요. 취집이란 말못 씁니다. 통해야 말이죠. 통해야 말이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안 통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 거야. 왜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억지 부리는 거예요. 자, 에레모니 아까 친구분들이 자기 능력 없으면서 막 남자는 뭐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 살 깎아 먹는 겁니다. 그말 자체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재력과 직업,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에레버님은 내 가치와 어떤 사회에서 내 능력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극명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못 먹고 삽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겉으로 말은 안 하니까 자꾸 결혼해가지고 남자한테 다, 남자가 다 해줘야 돼. 집 남자가 사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웃긴 게 이게 뭐냐 하면, 그거 아십니까? 에레모니?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벌이가 적고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무한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자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에레머니 공감하십니까? 이거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도와는 돈이 없고 직업이 별로고 벌이가 작고 미래 대비를 안한 사람일수록 남자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 예.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종사하는 사람들 남자도 모를 것 같아요. 그분들 어떤 그런 습성이나 있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고. 호락호락. 왜냐하면, 남자를 또 그런 거 뭔지 아세요? 그 하루에 종사하시는 분들 남자는 모를 것 같아. 분명히 알 겁니다. 아무리 세탁을 한다 알 거야. 근데 남자들은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적당히 좀 놀다가 결혼하겠다 하면 팅가 내면 돼.
결혼할 때쯤 되면 그냥 헤어지자 얘기하면 돼. 적당히 놀고 좀 심심하니까 좀 엔조이 관계 있다가 나이 차면 하고 다른 사람은 결혼하면 돼.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야. 그 결혼해가지고 과거 세탁한 그 사람 순전히 그 사람들 마인드예요. 아니 왜 상대방 입장은 들어보지 않느냐고. 상대방 입장은 상대방 의사는 왜 존중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 생각이잖아. 남자가 순진하게 그렇게 당할까? 남자가 순진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할까요? 남자들은 초심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정보가 다 깔려있는데. 그 남자도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느 남자가 결혼했을 때그 집하고 다 떠안으려고 합니까? 누가? 어느 누가?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봤으면, 밖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며, 둘다 알기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한쪽이 다 떠안는 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 오히려 그분은 더 쪼들릴 겁니다. 더 쪼들릴 거예요. 그 친구분은 훨씬 더.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거야. 자기가 낮은 거예요. 자기가 능력 없고 자존감 낮고 뭔가 내가 미래에서 뭔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고, 내가 뭔가 지금 살면서 뭔가 읽어놓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좀 쉽게 말하면 개털이잖아, 개털. 개털이니까, 자꾸 뭔가 역전을 노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말이 된다고 생각하잖아.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말이 안 돼. 남자들 돈 많습니까? 아, 남자분들 여러분 집살 정도로 돈 많아요? 부모님한테 집좀 사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특정 단어 좀 삼가해 드릴게요. 한남이라든지 뭐 페미 이런 단어 좀안 쓰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매니저분 좀 지워주세요. 임명이도 조심하세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 여러분. 결혼의 허들이 너무 높잖아. 남자에서 이거 준비하기 너무 잔인합니다, 솔직하게. 쉽게 말해서. 너무 잔인해.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이 광역시급 되는 곳도 남자가 떠안기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도저히 남자에서 해결할지 안 됩니다. 같이 해야지, 같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인 게, 결혼하고 나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반드시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야. 외벌이하고 맞벌이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외벌이하고 맞벌이의 차이는. 여러분, 외벌이로 월 500씩 벌어야, 한 400에서 450, 500이 벌어야, 뭐 생활비 내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저축도 못 하고. 물론 아껴 쓰면 더할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남자 혼자서 500 버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거의 한 연봉 한 8천만 원 벌어야 돼요. 연봉 8천에서 세금 떼면 한520 나올 겁니다. 월 520. 근데 여러분 중에 연봉 8천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기업 다녀야 되는 거지, 대기업. 대기업은 과장급 돼야 되지.
그리고 남자가 언제까지 그 돈을 벌수 있을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아파트 들어가니까, 아파트를 처음부터 사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매매로 가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매매가 아니라, 다들 대출받아서 살잖아요, 대출. 대출받아서 하면, 이게 아파트 가면, 아파트 간다고 이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들 아파트에 이제 은행이 빚져가지고 돈못 해가지고 사는 거, 억지억지가 사는 거잖아요. 등골 휘어지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돈 벌어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500 벌면 아파트 이자나 원금 해가지고 한 170, 180만 원 나가요. 아파트를 들어가도 아파트를 진짜 통째로 사가지고 매매로 들어가서 아파트 뭐 잔금 안 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 전부 다, 거의 다. 그 원금 이자 해가지고 한 150에서 만원 200까지 내가면서.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돈이 많이 나가.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식비도 나가고, 애까지 있으면, 애뭐 분유값 이런 것까지 하면 돈 많이 나가요.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남자 어떻게 딱 떠났습니까? 여자도 벌어야죠. 여자도 적게 벌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만큼 아니더라도 좀 벌어야 됩니다. 남자만큼 아니더라도.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여자가 뭐 조금만 벌으면 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좀 벌어야 됩니다. 한 200원짜리 벌어야 돼요. 조금 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벌어도 힘들어. 적당히 얼추 맞춰야 돼. 남자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라 얼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제가 봤을 때는 수입이 한 35에서 40%는 가야 됩니다. 전체 수익에. 아무리 못 잡아도. 아니, 노예가 아닙니다. 그냥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 에메로님. 그거는 배 아파서 그런 겁니다. 지는 그렇게 못하니까. 지는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그리고 그걸 같이 이해하고 할 사람, 그런 동반자가 없잖아요. 예. 네.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부러워서 그런데, 부럽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럽다고. 왜냐하면 저렇게 궁합이 잘 맞고, 서로 미래 준비를 하면서 알뜰하게, 돈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까? 에레모니? 이거 에레모니 제가 다놓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동거예요. 모범적인 동거. 보통 남녀끼리 동거하면 개판 5분전 됩니다. 개판 5분전. 룰 같은 거 정해놔도 막 한쪽이 막 함부로 하고 돈도 막 마음대로 쓰고 니 물건 내 물건 가릴 것도 없고 막 개판 5분전 돼요.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하는 분도 없어. 미래 계획해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이렇게 현실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자로 잰 것처럼 이렇게 룰 정해가지고 하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를 서로 뭐 잡음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그걸 부러워야 됩니다. 친구는. 부러워야 돼. 자기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 친구들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분명히 결혼 못한 사람이 생길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대접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남자들한테 당연한 대접을 요구하는 사람들. 거진 결혼 못할 거예요. 이제 남자들도 결혼 안 하거든요. 결혼 안 해요.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아까워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막 결혼을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야.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 돈좀 벌고 여유 있게 사는데 내가 왜 손해 봐가면서까지 내 가진 걸다 내려놓으면서 용돈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생활해야 돼? 나 그렇게 하기 싫어. 내 혼자서 살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 와가지고 숟가락 얹겠다? 난 그런 걸못 보지. 그분들 중에 진짜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혼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오래 못갈 거예요. 오래 못 간단 말이야. 아니, 왜냐하면, 결혼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각자 이제 마음 독하게 먹으러 살기 힘든데, 혼자보다 더 어렵잖아요. 같이 살고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34%인데. 근데 저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남자를 완전 돈 버는 기계 취급하는데, 과연 어느 남자가 참고 살겠냐고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살아서, 뭐 이혼한다 칩시다. 뭐 위자료 받는다 한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특히 저렇게 이제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난 전업주부 돼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 단점이 뭔지 아세요? 혼자서 못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력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네, 경력이 단절되는 거. 내가 출산이나 아니면 육아 때문에 공백기가 생기면서 나이가 차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몰상식하게 대해서 남자가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그거 좋아 이혼해. 위자료 내놔 해가지고 내놔 줬어요. 그 줘도 있잖아요. 받는다 하더라도 그돈 가지고 그돈뭐 가질 수야 있겠지. 근데 그돈 가지고 뭐아뭐 아, 뭐 평생 놀면서 애 키우면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해도 마땅한 뭐 좋은 일 하겠어요? 좋은 일 못하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받은 걸로 이제 위자료 받은 거뭐 사업 같은 거 되겠어요? 다 됩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없는데 어차피 그 사람도 미래는 뻔합니다. 내가 봤을 때 결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결혼이 자기가 하겠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도와줘야죠, 여러분. 남자가 도와줘야 돼. 육아 이제 애 태어났으면 남자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남자분들 이제 뭐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 기본이고 빨래도 하고 애 젖병도 삶고 이유식도 주고 기저귀도 갈고 아니면 집에 요리도 하고 요즘에 집안 살림 남자가 하신 분들도 좀 있고 남자가 요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 방송에. 요리를 잘해가지고 아예 부엌 살림은 남자가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데 예 네, 반반이거나 아니면 좀더 해주면 되는 거죠. 서로한테 잘 맞는 거. 난 요리 못한다고 하면 한쪽 요리를 한다거나 요리하거나 뒤처리 같은 거 내가 하고 분리수거 내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서로한테 자기한테 맞는 거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죠. 당연히 남자 좋아져야지. 손 놓는 게 아니라. 예전 부모님 때나 뭐 남자는 밖에 일했으니까 집안 살림 하나도 안 하고 여자가 밥 차리고 빨래하고 옛날이나 통하는 거 지금은 안 통하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절단 나지.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분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예. 옛날 그런 사고방식 가진 데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 싫어해요. 그러니까 님은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그냥 배척하면 됩니다. 배척하면 돼. 연락 안 받으면 돼요.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난내 인생, 남친하고 내일만 신경 쓰고 살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이 현실을 못하고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어, 여자분들이. 남자분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있어. 왜냐하면 지금 사회 현상이나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려버려요. 현실적인 부분을 가려버려. 안 보여주잖아. 오죽하면 재방송 와가지고 이 사실을 들을까요? 여러분, TV에서 아랍 세력 온다는 뭐 그런 뉴스나 아니면 그런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본적 있습니까? 안 다루잖아요. 왜안 다룹니까? 욕먹을까 봐안 다루잖아. 제재받을까 안 다루잖아. 근데 나중에 혹시나 정권 바뀌고 뭐 지금 뭐 이런 어떤 뭐 남녀 갈등 같은 해소가 되면 무진장 많이 나올 겁니다. 무진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에레모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모님이 보면 너무 착해, 사람이. 저런 거 받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저 같은 아예 뭐 연락도 안 받습니다. 꺼지락 하면서 연락도 안 받아요. 니 살길 니가 알아서 해라. 니가 뭐 죽든 뭐잘 되든 내할바 아니다. 각자 인생 살자. 어차피 공통점도 없는데. 막 만나면 서로 의견 때문에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안 보고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친구도 생각해봐. 친구라는 것도 서로 좀 궁합이 맞고 소통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부분하고 얼추 비슷하고 대화가 돼야 친구가 되는 거지. 서로 생각이 다르면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 대립관계 발생하고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네. 왜 해야 돼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괜히 오해받습니다. 괜히 뭐 유상종이라는 오해받아요. 저러니까 저렇게 같이 올리지 이런 사람 맞습니다. 환경이 다르면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맞춰주기 힘들어요. 맞춰주기 힘듭니다. 받아주기 힘들어. 사람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자꾸 얘기할 때 그런 거 들먹거리잖아. 그러면 자꾸 충돌이 발생하고 타협점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런 생각 들어요. 만나기도 전에 아 얘랑 만나면 맨날 이것 때문에 또 싸울 텐데. 또 이거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질 텐데. 얘는 또 아니라고 할 텐데. 난 맞다고 할 테고. 그 매번 만나면 매번 이거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간호를 봐 매일 할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친구는 서로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분도 님안 만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뭔가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도기인데 저는 여자분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분들 많이 변하고 있어. 여자분들 좀 변해야 돼. 여자분들도 직업 못 가지면 힘든 세상이에요. 결혼도 못할 뿐더러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먹고 살기도.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나중에 나이 차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거둬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거둬주지 못하잖아요. 일본이. 일본이 거둬주지 못해가지고 그런 아포 세대를 많이 양산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거의. 똑같진 않지만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스케일이 더 크게.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열심히 살고 뭔가 경제활동 잘하고 뭔가 사회 역군이 되면 남자분들도 엄지손가락 올립니다. 엄지손가락 올려요. 저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가 A라모님한테 지금 방송을 못 보내지만 엄지손가락 올리는 거예요. 아, 저런 분들 있으면 좋지. 저런 분들 많아지면 땡큐지. 그러니까 에레모님은 욕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없어. 남성분들 중에서는 절대로. 절대 없어요. 오히려 난 이렇게 얘기할 거네. 그냥 자부심 가지라고. 뿔릴 거 없다. 자부심 가져. 남자분들이 많이 독려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독려해줘야 돼. 그래야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사회로. 각지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혼 문화도 좀 많이 달라지겠죠. 연애 문화나. 아무튼, 에레모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떤 댓글이 달릴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에레모니. 앞으로도 마음 변치 마시고, 남친분하고 미래 계획 잘 잡으면서, 알뜰살뜰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뭐 어떤 뭐 남자 보고 다 책임지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앞으로 미래 잘 설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